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저녁 부산 뉴스입니다. 부산의 한 병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화이자 백신을 사용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문제의 백신을 맞은 일부 접종자는 몸살과 복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직원의 실수라는 게 병원 측 해명인데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첫 소식 김유나 기자입니다. 지난달 30일 북구의 한 병원에서 화이자 2차 접종을 한 30대 A씨. 이틀 뒤 해당 병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맞은 백신이 유통기한이 3일이나 지난 제품이었다는 겁니다. 지난번 맞았다는 건 조금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어떻게 보면 생명이 직결되는 부분이라서. 이 병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백신을 접종한 인원은 모두 8명. 이 중 2명은 복통과 몸살 증상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이어리 들어있는 박스에다가 그걸 기록을 해놔요, 유효기간을. 그러면 그걸 이제 쓸 때 그 박스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걸 확인을 안 하신 거죠. 부산에서 유통기한 초과 백신을 접종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6월 부산 진구의 위탁 의료기관에서도 6명이 유통기한 지난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았습니다. 중과실 여부인지는 검토를 해서 만약에 중과실이 확인이 된다면 위탁의료기관 해지 등의 그런 처분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한편 오늘 부산에서는 64명의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첫 모더나 접종 사망자도 나왔습니다. 새로운 거리 두기 단계 적용과 시설별 방역수칙은 내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